안녕하십니까. 더뉴 골목 크로스컨트리 미디어 런칭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저희 볼보자동차의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크로스컨트리를 국내 최초는 물론 또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스웨덴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저희 볼보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인 만큼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볼보자동차 코리아 이응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응호입니다. 저희가 크로스컨트리를 정의할 때, 뭐 디자인 컨셉을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볼드, 강하지만 엘리건트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견고하지만 다이나믹한 디자인, 이렇게 한마디로 크로스컨트리를 정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로스컨트리는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처럼 액티브하게 데일리 라이프를 사시고 바쁘게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가 크로스컨트리가 아닌가 합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오늘 한 2, 300분 정도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2, 300분 중에 한 반 정도는 저희 크로스컨트리를 타시면 어떨까, 딱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크로스컨트리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데일리 라이프를 열심히 타시고 주말이나 또 휴가철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또 연인들과 함께 삶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적합한, 그런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모델이 크로스 컨트리인 것 같습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잘 아시는 대로 SUV의 장점들, SUV의 가장 큰 장점 하면 지상고가 좀 높아서 좀 시야 확보가 좀 좋은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저희 SUV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을 저희 크로스컨트리 지상고가 SUV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좋고 또 어떤 차보다도 충분한 적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 크로스컨트리의 모델입니다. 또한 SUV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점들이 있죠. 좀 컴포트 핸들링 드라이빙이나 또 뭐 좀 다이나믹하게 드라이빙하는 거 약간 부족할 수 있는데요. 저희 크로스컨트리는 세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드라이빙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 저희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강점에 추가해서 저희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좋은 상품성, 강한 상품성을 크로스컨트리에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크로스컨트리 V60에는 오일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볼보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가장 최고의 세이프트 시스템을 트림에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객님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저희 크로스컨트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메인터넌스, 5년 동안 워런티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이 메인터넌스 워런티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한 3-4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어떤 브랜드도 5년 동안 메인터넌스와 워런티를 기본으로, 가끔 프로모션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으로 적용하는 브랜드는 유일하게 볼보고, 이렇게 저희가 5년 메인터넌스와 워런티를 기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볼보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볼보 자동차 갖고 있는 상품성, 크로스컨트리 갖고 있는 상품성, 디자인 경쟁력에 추가해서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그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저희 크로스컨트리의 가격은 경쟁력 있게, 좀 더 다른 말로 들으면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책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 크로스컨트리는 우리나라에서 T5 모델을 론치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디젤 D4 모델을 론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4하고 T5는 T5가 한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높게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저희는 5천만원대, 뭐 가장 싼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는 6천만원, 7천만원, 저희보다 최소한 20, 30% 이상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는 나중에 Q&A 시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저는 여기 볼보 자동차가 갖고 있는, 크로스컨트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격 경쟁력, 또 상품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올해 1만 대를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볼보 자동차 2019년 1만 대 판매 중에 약 20% 정도를 크로스컨트리 레인지를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님들의 다양한 요구 또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크로스컨트리의 판매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크로스컨트리를 직접 만나보시면 제 말에 100%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볼보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줄 볼보 자동차의 백본 같은 모델 크로스컨트리를 직접 만나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C40에 이어 더뉴 볼보 크로스컨트리까지 함께하게 된 볼보자동차 코리아의 홍보대사 배우 정혜인 씨와 함께 잠시 포토세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입니다. 우선 극심한 미세먼지를 뚫고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해부터 볼보 자동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볼보 자동차가 다른 수입차와는 또 다른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볼보 자동차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차의 내부를, 또 차 문을 열어보고 차의 내부를 이렇게 샅샅이 봤었을 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지금 놀랐고요. 또 제가 실제로 지금 6개월 정도 넘게 차를 촬영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짐이 많고 또 상당히 오며 가며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상당히 편하고 또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짐이 많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저희 스태프들도 좀 편해하고 저도 되게 편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어떻게 보면 기계, 하나의 기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먼저 자동차가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저는 편리하게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에 화보와 영상 촬영을 참여하시면서 신형 크로스컨트리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촬영할 때 보면서 느꼈던 사실 디자인에서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 정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크로스컨트리의 가장 큰 매력은 우선 운전할 때 세단을 보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또 차고가 높다 보니까 레저를 하실 때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고 밑에 걸리는 것도 되게 안전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시야가 높다 보니까 운전할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차가 길고 또 수납 공간이 되게 많고요. 네, 빨리 이 차를 좀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참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볼보 자동차를 참 제대로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정혜인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좋은 말씀해 주신 정혜인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계현입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2016년 XC90을 시작으로 또 작년, 재작년 XC60을 거쳐서 작년 XC40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 내 모든 XC레인지를 출시했습니다. 이 세 차종은 그 공급 경쟁 차종들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안전 장비와 또 편인 장치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마켓에서 베스트셀링 모델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 프리미엄 수입차 시장의 이러한 SUV 트렌드는 볼보 자동차에도 다름없이 작년 한 해 저희 전체 판매량 중에 약 절반 이상을 XC 레인지가 할당할 정도로 실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SUV의 인기는 기존의 SUV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구조적인 또 이런 한계들을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이 또 개선되고 넘어서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SUV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SUV와 또 이 세단을 나누는 기준이 어떠한 필요라기보다는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볼보 자동차는 이미 20여 년 전에 이러한 SUV와 세단의 장점만을 모은 크로스오버 차량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실제로 그 국토의 한 80% 이상이 숲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 스웨덴의 자연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데일리카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주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충분한 적재 공간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의 아주 실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차량으로 탄생하게 됐는데요. 볼보 자동차의 외건 에스테이트는 V라는 코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일반 세단보다는 이러한 외건 시장이
훨씬 더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SUV만큼이나 충분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열번의 트렁크, 또 이에 반해서 SUV보다는 더욱더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선보이게 되는 크로스컨트리 차량은 이러한 SUV와 또 일반 세단의 장점만을 모아서 또 그 중에서도 그 균형감을 철저히 최우선으로 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온오프로드 모두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낼 수 있는 셰시 엔지니어링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됐었고요. 밖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강인한 스테리어 디자인, 또 그에 못지않은 부드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디자인 워크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저희가 출시한 그간의 다른 많은 차종들을 통해서 선보였던 다양한 안전 장비와 또 편의 장비들 함께 적용이 되었고요. 또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동급 수입차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수준의 훌륭한 편의 장비들이 함께 적용이 되어서 단순히 출퇴근을 하는 운송수단의 경계를 넘어서 실제로 아웃도어 액티비티라든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야말로 다이나믹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보 자동차는 XC90을 시작으로 스파라고 하는 새로운 채시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스파는 스케일러블 프로덕 아키텍처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마운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크기로 변경을 할 수 있어서 크기가 다양한 SUV부터 세단까지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크로스컨트리에도 이 스파 플랫폼이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크로스컨트리는 시그니처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 캐릭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선보인 크로스컨트리는 이전 세대 크로스컨트리에 비해서 무려 150mm 정도 차량의 전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인 약 100mm 이상이 휠베이스를 넓히는데 할애가 되는데요. 리어 오버행도 늘어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론트 오버행은 기존 차량 대비 줄어들게 되면서 대시 투 엑슬이라고 하는 차량의 앞바퀴 축부터 인테리어의 대시보드까지의 시그니처 프로포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그니처 프로포션은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후륜구동 차량의 아주 다이나믹한 비율을 가지게 하는데요. 차량의 디자인에 있어서 이 대시 투 엑슬의 디자인은 좀 더 프리미엄스러운 비율을 보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크로스컨트리는 사실 크로스컨트리 V90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크로스컨트리만의 고유한 셰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로스컨트리 셰시의 특징을 담은 영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크로스컨트리는 다른 스파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륜의 W15과 후륜의 멀티링크 기반의 서스펜션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전륜의 W15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가장 큰 지오메트리 대응성을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이고요. 이번 승용차뿐만 아니라 포뮬러1과 같은 모터스포츠에서도 아주 흔히 사용이 되고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지상구를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컨트리 고유의 스티어링 너클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크로스컨트리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스펜션 트래블이 아주 커지게 되는데 지오메트리상 이런 W15 서스펜션은 이런 큰 트래블을 가지는 크로스컨트리의 가장 최적화된 주행 성능과 조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륜은 멀티링크 기반의 컴포즈 리프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리프 스프링은 일반적인 세단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스프링을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륜의 인테리어, 또 공간이라든가 특히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서스펜션 특징으로 인해서 크로스컨트리는 일반 SUV 차량보다 전고는 낮지만 그 최저 지상고는 SUV에 버금가는 210mm의 최저 지상고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cm가 넘는 최저 지상고는 일반적인 SUV 차종에서 볼 수 있는 최저 지상고인데요. 같은 베리언트인 유럽에서 출시된 V60 기준으로 7cm 이상의 차이를 가지게 돼서 온로드 주행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7cm 이상 차고가 높아진 것은 자연스럽게 차량의 무게중심을 흐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게중심을 일반적인 세단 대비 전 후륜 트레드를 윤곽을 뭐 깊게 크게는 약 50mm 이상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한 조종 안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일반 세단과는 다른 프로파일의 타이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온로드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접지력, 또 그리고 차량의 승차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말 그대로 SUV와 세단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고로 인해서 온로드에서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또 높은 지상고를 통해 필요하다면 오프로드에서 얼마든지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서스펜션 셋업을 가지게 됩니다. 스파CC와 또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입니다. 저희 이미 선보인 바 있는 4실린더 4기통 기준의 다운사이징이 된 파워트레인인데요. 크로스컨트리는 4륜구동의 8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250마력급 사양의 T5 엔진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크로스컨트리는 이러한 T5 엔진은 보다 낮은 1500rpm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효율성과 또 퍼포먼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XC90에서 시작된 볼보 고유의 헤드램프와 또 그릴 디자인은 XC60으로 이어지면서 60 클러스터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게 되었고요. 오늘 선보이게 될 크로스컨트리 역시 이런 디자인을 가지게 되면서 좀 더 크로스컨트리만의 강인한 인상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상급 크로스컨트리 모델인 V90과는 달리 23개에서 20개의 메탈릭으로 일부 그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됐고요. 이런 크로스컨트리의 디자인은 1960년대의 볼보의 아주 클래식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적용돼 P1800 에스테이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차량의 디자인은 저희가 기존에 선보였던 컨셉 ES에서 오마주를 통해 탄생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선보였던 이 컨셉 ES의 디자인은 실제로 양산이 된 크로스컨트리 V9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여러분께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좀 남성적이고 강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테리어는 그와 반대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인간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볼보 자동차가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디자인. 이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마치 요즘의 스마트폰처럼 별도의 사용자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귀교를 부리지 않는 아주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 그렇다고 해서 자칫 이 단순해질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디테일링을 더해서 또 인테리어 디자인의 묘미를 살리기도 했고요. 운전자가 사실상 가장 오랜 시간 가지고 있고 또 보게 되는 스마트키에는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플레이트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운전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부분도 함께 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 인테리어에 적용된 자연스러운 소재들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의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이미 다른 차종을 통해서 선보였던 인체공학이 적용된 이런 시트를 통해서 일반적 주행뿐만 아니라 아주 장거리 주행에도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사양이기도 할 것 같아요. 최적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파노라마 루프는 상급 XC90에서 보였던 파노라마 루프와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 파노라마 루프를 다시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크로스컨트리의 디자인은 그 디자인 자체를 위해서 설계됐다기보다는 어떠한 필요나 기능에 의해서 설계된 부분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높아진 지상구를 통해서 오프로드 주행에서 그 도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갈이 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장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무광의 플라스틱 블랙 휠 아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런 부분은 휠 아치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의 전면과 측면, 하단부에 모두 적용이 돼서 실제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마음 놓고 주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볼보 하면 안전, 이런 걸 사실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차량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튼튼한 차를 설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크로스컨트리의 실제 프레임을 알루미늄과 각각 다섯 단계의 강도를 가진 스틸로 구성이 된 걸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각각의 색깔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그 철강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석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서 유사시에 탑승객을 모두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고요. 또 그 밖에도 차량의 경량화라든가 또 차량의 휘트림 강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설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패시브 세이프티와는 달리 사실상 요즘에는 사고 자체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이프티 안전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볼보 자동차가 XC90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인텔리세이프에 보여줬던 이 모든 기능들은 오늘 저희가 선보이는 크로스컨트리의 기본 사양 차량부터 모두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016년 출시된 XC90 이후에 차례차례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왔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인 시내 주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운전자가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장비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일 것 같아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출퇴근, 시내 주행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밖에도 시내 주행에서 자동차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깥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새롭게 적용된 안전 기술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셨던 기능들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요. 실제 오늘 출시된 크로스컨트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미 출시한 XC40 같은 차량에도 적용이 돼 있는 일부 성격이 급한 운전자들은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시내 주행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도시에서의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게 되고요. 차량 안에 탑승한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외부의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게 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안전 또 편의 기능들은 저희가 출시하게 되는 크로스컨트리 사양의 기본 모델부터 차등 없이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앞쪽 그리고 뒤쪽에 히팅 시트, 또 스티어링 휠의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파노라마 선루프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높은 크로스컨트리의 프로 사양은 기능과는 상관이 없이 좀 더 편의 장비와 좀 더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앞좌석의 마사지와 통풍 시트, 또 대표적으로 나팔레더 인테리어와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가죽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것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양을 느끼실 수 있게 되고요. 크로스컨트리 프로 사양의 경우 동급의 경쟁 차종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버스 앤 윌킨스의 프리미엄 사스트 시스템을 저희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을 합니다. 1100W급의 15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 세단보다 3열이 트여있는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는 크로스컨트리는 사실상 스피커의 울림통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서브 우퍼와 같은 좀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실제로 풍부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테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크로스컨트리 차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서서 현대인들의 삶이나 아웃도어 액티비티 또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런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보 자동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 그리고 오늘 크로스컨트리까지 그간의 자동차들을 통해서 선보인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멋진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